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이 숨막히는 자태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사와 마블리를 오고 가는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이날 마동석 씨의 등장만으로 홍대 거리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단언컨대 한밤 출연자들 중 역대급 포스였어요. 저런 동체 기억나는 걸 듣기 어렵거든요. 포스가 남다르셔서 많은 분들이 네, 버스가요? 포스. 아, 포스요? 포스가 아니고 아, 버스가 남다르다는 줄 알고 네. 머리는 근데 짧게 자르셨어요. 아, 예, 이번에 지금 찍는 영화 때문에 잘랐는데 네. 예, 얼굴, 머리 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요. 자주 오시나요, 홍대? 아니요. 아니, 집 근처나 촬영장만 가서 네네네. 홍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아, 조심하세요 뒤에 오 네. 조심하세요 네. 잠시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 인터뷰 중 뒤에서 차가 들어왔는데요 마동석 씨가 직접 교통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순간 경호원으로 착각할 뻔했어요 자연스러워 아니 사실 제가 길거리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 이렇게 든든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오히려 마동석 씨가 경호원분들을 경호해주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경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마동석 씨의 넘사벽 포스 때문일까요? 다른 때보다 팬들의 반응도 남달랐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아, 지금 역진 오시더라고요. 스피킹 교환 가능할까요? 아니, 예? 하나, 둘, 셋! 눈빛 교환 두 번 했다간 큰일 나겠죠? 달콤살벌한 눈빛에 팬 쓰러집니다. 아니 왜 피하신 거예요? 무섭다뇨? 이렇게 무서운 미소천사 보셨나요? 심지어 남심까지 사로잡은 마동석 씨인데요. 게다가 마동석 씨를 알아본 해외 팬도 있더라고요. Italy. English? Yeah. Oh. I know you work with Mino. 미노? 어, 샤이니? 샤이니 팬이시네요. 네. 네. 미노랑 얼마 전에 영화 찍어서 그거 보시라고. 인터뷰도 식후경. 마동석 씨는 터프한 외모와 달리 귀여운 강아지 음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